말씀드린 대로 앵콜이 없어도 노래 세 곡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 내 노래 한 곡 더 부른다. 네가 앵콜해라. 나 오늘 또 워낙 또 형 동생 오는 바람에 요즘 우리 황기순 씨가 MC 사회자로는 최고입니다. 네. 예, 최고의 사회자가 소개를 해줘서 더 기운이 났는데, 자 일단 노래 한 곡 더 불러야 되겠는데, 제가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50년 전에 탤런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래를 불러가지고 묻지 마세요 하나 불렀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어떻게 어머님들이 환장을 하시면서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면서 부산 갔다가 그냥 광주 갔다가 춘천 갔다가 속초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았어 가만있어 난리가 났는데 재수 없으려니까 세상에 하필이면은 백세 인생인가 뭔가 나 참 더러워가지고 그냥 난리 치고 다니는데 백세 인생이 나가 나와가지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어? 60세의 저세상에서 데리러 오면 가겠습니까? 어떤 놈이가 안 가지? 7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 할 일이 하지만 70 되니까 뭐 할 일이 많어? 8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 아직은 쓸만해서 다 들어가서 아니 80세에 쓸만해요? 뭐 100세에는 뭐 좋은 날 잡아서 갈란다 2절 보니까 뭐 150까지 뭐 어른들이 좋아가지고 환장을 하시는 거야. 어? 그러니 뭐 묻지 마세요. 그냥 대털 돼가지고 2등으로 자빠지면서 참 더러워가지고 참 6개월만 늦게 나와서도 나 못 봤습니다. 내가 저 동남아 순회공연 다녀야 돼요. 노래가 좋아서 제가 한번 묻지 마세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반주. 백세 인생이 묻지 마세요는 불렀죠.
들었냐? 아 그래요? 아까 누가 나한테 눈 크게 떴다가 눈탱이 밤탱이 돼버렸다고. 어? 너 저 평택항에 서해대교 노래 부른 놈 아냐 모르네. 잘 모르는데. 내 외갓집 동생 아니냐? 아 그래요? 아 여기 평택이 외갓집이야? 아 진짜 저기 앞에 앉았다 저기 어디? 저기 서기왕이라고. 어? 아 저기 어. 동생 거기 앉아있어. 심사 차려. 어? 아무나 100점 다 주지 말고. 아, 오늘 심사예요. 심사. 심사요. 네. 오빠. 아 근데 저 외갓집 동생이에요. 여기 친인척 있어요? 참. 너 내 동생이 또 여기서 한복집 크게요. 너 한복 한벌 해줄게. 진짜로? 박지현이라고. 응. 그래. 저 신평 진평동 알지? 몰랐구나. 몰라. 진평 나는... 그저 동사무소 바로 옆에가. 네. 그저 내 동생이 한복집이요. 맞아. 그래요? 그런 한복집이 있어요? 맞다. 어? 어. 너, 야 한복 한벌 가서 해라. 네. 어? 많이들 아시네. 어, 많이들 아시지. 네. 너 맞아. 내가 내 이름 대고. 네. 한복 한벌 해달라고 그래서 혀 입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 근데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돈 달라고 얼마 안 된 게 주워버려. 한번 왕이지. 에? 다시 한번 올라와봐. 아니 쟤 양반 술 취해가지고 왜 이래요 진짜. 아니 정신 좀 차려봐. 왜 소주 막걸리고 짬뽕 해가지고 지금. 안 됐다 하라잖아.